하도세, 다도세.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송도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1044페이지 로마전 3번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하고 있습니다. 산마열혈 TV 잘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전 3번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1번의 행사의 방법.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제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수령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또 채권을 행사하는 권한에는 당연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솔과 판례도 같다. 그리고 이러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것이 채권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거나 그의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대한 피대위 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피대위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 감유할 수 있다. 1045페이지. 그러나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5항이 유추되어 피대위 채권에 대한 정부 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로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비록 집행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이 부당이 득한 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집행 채무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 채무자의 이중 변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게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 채무자에게 그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소송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나,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원고에게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각 뒤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 채무자 사이의 채권자 대위 소송이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양 소송은 동일소송으로 호소는 중복 제소 금지 원칙에 비대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소의 판별 기준은 소송 개선의 발생 시기의 성유에 의한 것이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 개속의 효력은 그 성혈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 미래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학설은 법정 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사무관리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설과 같다. 일설에 찬성한다. 그에 의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비용상
청구권도 가진다. 이번 행사의 범위,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는 채권 보존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그리하여 관리 행위만 가능하며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의 공공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액 이상의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하나의 권리 행사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물론 특정 채권을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존이 필요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번의 행사 후 효력, 양가 1번, 채무자의 처분권에 제한, 반가 1번에 재판상의 대위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반가 1번에 재판 외에 대위에 관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채권자가 보조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은 통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는 없었지만 채권자가 대위 행사 사실을 안 때에도 통지가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아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권리 보전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변제 수령을 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위치에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지되는 것은 소분 행위만이 아니며 권리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통지 등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호 제기도 하지 못한다. 양가로 기억, 채권자가 채권자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채무자가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청구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매매 계약을 합의에 대함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 해제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양가로 이은 민법 제405조 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 양도나 포기 등 처분 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비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동안 법정에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1047페이지 제3 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 가압류 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 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한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 해지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피대위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그 계약 해지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도록 할 것이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 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약정해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접촉된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굉장히 긴데요. 이런 경우는 읽으면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양가리본의 제3자 항변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대위권 행사의 통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강제되므로 채무자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대위권 행사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음에도 채무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이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에 맞을 권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 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좀 조문 판례 위주로 잘 정리하시고 밑줄 잘 치고 여러 번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